화려한 테크닉을 연주하고 싶다면 천천히 연습하십시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네. 그렇죠. 천천히. 네. 천천히 하면서 그거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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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올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뭐 이렇게 나 뭐 하나 했네 지금.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나. 저도 네 예를 들어준 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저도 예전에 특히 그 속주 중에서도 뭐 데디브라더 러버리를 보여 같은 그런 아예 막 사연음으로 막 계속해서 쳐야 되는 그런 속주 있잖아요. 풀피킹으로 쳐야 되는 속주 같은 거 그게 180대 후반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크로마틱만으로도 그 정도를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아예 그 음원 파일을 그 시퀀싱 프로그램에다 넣어가지고 아예 늘립니다. 절반에 그 속도가 나오게 두 배로 딱 늘리면 되거든요. 두 배로 늘린 다음에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 속도에서 맞아요. 시작해갖고 잔잔히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맞아요. 네, 매일매일 이렇게 템포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돼 있을 것 같죠? 잘 안 돼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돼요. 천천히 시작을 했다고 다 되면 다 하게. 네, 하지만 무작정 애초에 시작부터 안 되는 거보다는 그래도 네. 조금 여러분들의 그런 실력을 내실을 쌓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내가 100부터 했다. 그러면 결국에 190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150, 160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180, 190의 속도로 하려고 하면 애초에 아예 한 마디도 못 치고 포기하게 되니까 미스되는 노트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 속주가 했다고 볼 수 없는 속주가 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네, 일명 후루룩이죠. 그래서 네. 너무 후리지 않도록 그렇게 천천히 풀피킹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피킹폼도 예뻐지고 맞아요. 왼손과 오른손의 협응력도 좋아지고 네, 네, 그래도 가다 보면 한계를 분명히 만나게 된다는 거. 그게 여기서 꾸준히 더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과 더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나눠지게 되는데 그리고 그 천천히 연습하신 분들은 느린 노래를 쳐도 네. 정확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조금 그루브가 이렇게 좀 있는 곡인데 이걸 천천히 해서 이게 좀 올라왔어요. 그냥 테크닉적인 곡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연습하신 분들은 티가 나요. 맞아요. 네, 진짜 그게 중요합니다. 빡빡하게 딱딱딱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녹음 받아보면 알아요. 맞아요. 네, 그게 연음이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정말 큰 차이거든요. 맞아요. 느린 템포에서의 그 리듬의 안정감과 그리고 서스테인의 그런 안정감 같은 거는 진짜 느린 템포에서부터 연습을 했던 맞아요. 사람들만이 가지게 되는 정말 맞아요. 오랜 시간이 쌓여야 만들어지는 내공 같은 거예요. 거예요. 진짜 맞아, 그런 거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천천히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다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포기하세요? 네. 포기할 때 깔끔하게 포기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누구나 연습한다고 다 200, 300 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속주를 하고 싶으면 천천히 시작을 해라.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음악 연주력에 좋은 결과물로 맞아요. 결국엔 다가올 것이다. 네, 그렇게 또 명음 씨가 좋은 연주에 대한 꿀팁을 또 알려주셨네요. 네, 명음 씨는 크로마틱 어디까지 하셨어요? 사연은 크로마틱? 저는 210까지 했던 것 같아요. 210이요? 비슷하게 네. 하셨네요. 네, 네, 210까지 했었었는데 네. 한창 이제 막 락 할 때 네. 그때는 거의 매일 했었어요. 맞아요, 저도. 네, 그냥 거의 싸움이었죠. 진짜 매일매일 정말 저도 그때 한 210몇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연습을 했었는데 더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안 올라가요. 네. 220을 네. 실패를 항상 해가지고 210에서 215, 216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220을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이렇게 연주를 할 때 1, 2, 3, 4만 하는 게 아니고 1, 2, 3, 4는 그렇게 한 다음에 맞아요. 그다음에 1, 3, 2, 4, 1, 네. 3, 4, 2, 2, 1, 3, 4 막 해가지고 나중에 특수 그런 크로마틱들이 있잖아요. 진짜 네. 막 헷갈리는 게 2, 3, 1, 4 이런 거 진짜 헷갈리거든요. 네. 2, 3, 1, 4 스파이더 연습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네요. 네. 많이 하죠. 그런 걸로 한 140, 150까지 막 찍고 막 이러면은 네. 진짜 막 손가락 돌아가는 거는 네. 정말. 근데 이게 해놓잖아요. 진짜 없어지는 것도 금방 없어져요. 정말. 네, 여러분 되게 뭐랄까.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TV야 얘기죠? 뭐야? 네. 여러분 어차피 다 소용없는 일이야. 그거 뭐하러 했나 싶습니다 지금.
네, 열심히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또 인트로가 엉망진창이 됐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게요는요. 에피폰의 어쿠스틱 기타 데이브 나바로 제인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 데드 시리즈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메이튼의 뚫린 헤드 그리고 이 그레치의 양쪽으로 뻗은 헤드, 얘 가운데 툭 튀어나온 헤드. 맞아요. 네, 각자 되게 엄청나게 독특한 자기 감성이 있는 그런 대두과의 모델들인데, 우리가 이 에피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타 케이스에 바디가 맞아도 못 넣는 게 이만큼의 인어 헤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진짜 이만큼이에요. 맞아요. 이만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경우 많아요. 하드 케이스에는 거의 못하고 네. 약간 소프트 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 쪽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위에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 왜 신발 꽉 맞는 것이는 발가락 이렇게 밀고 있는 것처럼 케이스를 밀고 있는 네,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에피폰 기타죠. 데이브 나바로라는 기타리스트가 나이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한 6, 7년생이네. 6, 7년생인데 약간 그 모던 록 쪽에 굉장히 큰 어떤 음악적인 행보를 보여주신 분인데, 신기한 게 저 레드 핫 칠리 페퍼스에도 잠시 몸담았었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던록 밴드 제인스 에딕션에 제일 오래 있었는데, 제인스 에딕션을 만들고 나서 헤로인스 에딕션을 만들고 음악 활동을 잠시 접으시고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뭐 나인인치 네일스에서 세션으로 활동을 하신 적도 있고요. 그리고 95년도에 레드 핫 칠리 페퍼스에 잠깐 이제 몸담았다가 다시 나와서, 그리고 제인스 에딕션을 다시 재결성을 해서 투어를 다니고, 그리고 뭐 또 자기 개인 앨범도 2000년대 초반에 내고 이러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그런 네, 아티스트의, 그래서 이 모델명이 제인인 거예요. 데이브 나바로의 제인인 거죠. 여기 제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인스 에딕션의 그 제인을 따온 모델명 제인 보고 계시고요. 할인이 많이 적용돼 있네요. 할인이 약 30% 적용이 돼서 679,000원. 권속가는 989,000원.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전장 106.5cm, 두께 112mm, 구플렛 뒤뜰로 76mm. 이게 두께가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생긴 거에 비해서. 네, 탑에 솔리드 시트카스 프로스탑 올라가 있고요. 바디에 솔리드 마호가니 백, 그리고 셀렉트 마호가니 사이드 올라가 있습니다. 네 개의 마호가니 슬림 테이프 디 프로파일 렉이고요. 지판에는 에본이네요. 머신 헤드 16대 1 기어비의 그로버 머신 헤드, 너트 너비는 43.8mm로 생각보다는 넓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본넛이고요. 지판 공률은 355mm로 약간은 편편한 편이네요. 프렛 20프렛, 스케일 길이 648mm. 그리고 섀도우 나노플렉스 일렉트로닉 이소닉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브릿지에 글로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역시 반딱반딱한 새까만 그런 디자인이 우리 지난 시간에 썼던 또 블랙 팔콘과 딱 옆에다 놓으면은 이 두 개가 덩치도 비슷하고 풍겨 나오는 기운도 비슷하고 네, 확실히 그 허세미가 약간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맞습니다. 네, 무게를 저희가 달아봤는데 저희가 그 블랙 팔콘 하면서 0점이 다 망가져가지고 망가졌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안 바꿨습니다. 안 고치셨어요? 2.38, 2.20, 20. 무겁긴 한데 얼마나 무거운지를 예상할 모르겠어요. 수 없어요. 예! 올리는 순간 쭉쭉 올라가네요. 아, 고치지 말걸. 2.44, 안 고쳤으면 맞추겠는데. 네. 2.44. 아, 오늘 생각보다 기타들이 너무 무겁네요. 아, 지맘대로 해요, 지금. 네, 2.44. 첫 시간에는 또 너무 가벼웠고요. 네, 2대1이죠, 지금. 네, 2대1입니다. 예. Yeah. 아. 2.44. 데이브 나바로 제인. 무게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옛날에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 지하실에서 일렉기타 막 연습할 때 그 연습실에 까만색 기타가 있었어요. 이 지금 까만색이잖아요. 네. 이 기타를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거 일렉 아니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쿠스틱이. 어쿠스틱 기타였는데 아, 까만색이었어요. 아, 그걸로 항상 치던 곡이 있어요. 뭔가요? 소리 좋다. 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좋네. 네, 거의? 소리가 되게 좋아요. 저희가 약간 디자인에 돈 다 쓴 기타에서 디자인과 사운드에 약간 밸런스를 맞춰서 쓴 기타로 넘어오면서 기대를 훨씬 더 웃도는 사운드를 듣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소리 좋은데요? 네. 그렇죠, 밸런스도 네, 좋고. 맞아요.
좋네요. 정말 모던락 하는 그런 밴드의 보컬리스트가 약간의 모던락인데 살짝 비주얼의 그런 느낌도 조금 있는 그런 정도의 멤버가 이 무대에 딱 메고 서서 노래 부르면은 굉장히 좋은데 느낌을 깔끔하고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타입니다. 네, 핑거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되게 평편해요. 네네네. 치다 보니까 이 느낌이 되게 특이하다. 지판 느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판이 되게 그렇죠. 클래식 기타처럼 보통은 12인치 305mm 반지름을 쓰는데 355mm 반지름이라 좋네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아주 플랫하고 무난하고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플랫하다는 말이 네. 되게 잘 어울린다. 맞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한번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소닉입니다. 약간 앰프 소리인데 라인 소리가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네. 뭐지? 까먹었다. 이런가? 네, 그거 같아요. 네, 오랜만에 네. 치네요. 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한 기존에 있는 그 통소리를 그대로 갖고 오고 거기다가 우리 약간 그 고무줄스럽다고 맨날 네, 얘기하는 네. 라인 소리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되게 독특한 감성을 만들어내네요. 근데 재밌어요. 네. 좋은데요? 좋아요. 이제 제가 딱 밴드에서 뭐 리드 보컬이 같이 묻혀서 그냥 네. 이런 사운드로 하면은 정말 그 밴드 사운드에 이렇게 얇게 쫙 휘발릴 것 같은 느낌 네. 있잖아요. 배경 네. 딱 깔리는 그렇습니다. 너무 딱, 네, 딱 좋은 밴드 사운드로 쓰기에 딱 좋은 그런 느낌의 사운드 나오네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정말 플랫하고 라이트하고. 괜찮죠? 네, 좋아요. 뭐지? 옛날 생각나요, 저는 이 기타 맞으니까. 네, 왠지 이런 거 치고 싶죠. 계속, 예. 네, Tears in Heaven 막 이런 거 치고. 예. 어? 네, 이런 거 우리 고등학교 때 맨날 치던 그런 리프들을 치고 싶네요. 네, 이런 거 치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브 나바로 제인 모델의 사운드 생각보다는 좋습니다.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진짜 딱 플레인 요거 밴드 사운드. 밴드 하기에 딱 좋은 네 맞아요. 네, 네 이게 약간 혼자 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네 밴드에서 같이 그냥 쓸 때 서가지고 막 칠 수 있는 그거 네.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토핑을 뿌리기 직전에 플레인 요거트 같은 그런 상태의 사운드를 듣고 계십니다. 좋네요.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저희 곡 중에서 여름밤 소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름밤 소나기 듣고 오겠습니다. 뿅!
경.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어, 소나이가 굉장히 플랫하게 내려. 이거 아주 정갈하게 이렇게 싹 떨어지는. 옛날에 네. 이거는 그냥 일한데요. 네. 여름밤 소나기를 하는데 네. 소나기 내리는 소리를 네. 딱 사람들한테 들려주면 등기고 살지 않겠냐. 하고 이제 공연을 할 때 틀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음질이 안 좋은 그 빗소리가 딱 들어가니까 닭 튀기는 그죠? 튀기는 소리, 튀기는 소리, 튀기는 소리 나잖아요. 튀기는 소리. 그렇죠. 아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비 오는 날 파전 이런 지진 아, 네, 이런 게 땡기는 게 맞아요. 그게 그런 사운드를 연상시켜서 어, 그런 것도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네, 여름밤 닭튀김 듣고 왔습니다. 여름밤 닭튀김. 아, 아주 좋네요, 제목. 네, 네, 여름밤 닭튀김.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어, 쭉 들어봤고요.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타를 보니까 옛날에 우리 작업실에 있던 그 제가 한참 밴드 할 때 그 지하실에 있던 그 기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옛날에 그 기타는 왜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저는 아 뭐랄까 데이브 나바로의 이미지도 그렇고 뭐 그 데이브 나바로의 그런 어떤 약간 이력들 있잖아요. 뭐 헤로인 중독도 있었고 그리고 제인스 에딕션이라는 어떤 밴드 이름도 그렇고 뭐 우리 이제 뭐 마리화나가 이제 메리 제인이잖아요. 그 거기서 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뭔가 약간 약기운이 뿜뿜 나는 그런 느낌의 어떤 이력과 외관에 비해서 굉장히 사운드가 엄청나게 네, 어, 플랫하고 정갈하고 깔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독 재활센터. 이 기타 괜찮은데? 네. 네, 점수 몇 대 몇? 8.5, 8.0. 네, 저는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근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네, 확실히. 맞아요. 네. 머리 크다고 나쁘진 않습니다. 네. 어, 여기서 나오는 이 잉여력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아니었나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데이브 나바로의 제인 모델 같이 보셨고요. 어, 재밌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클래식 기타가 또 두 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 또 하나가 머리가 또 큰 클래식이 있어요. 네. 다음 시간부터 또 연속으로 두 시간 네. 클래식 사운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